공산화해야지. 강모 팔강모 팔강모 사나이 필생 무작해병 박경호 휴가를 병 받았습니다. 필생.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. 어? 야 너 저기 할 일 없으면 여기 와서 아빠 일 좀 도와주라. 어?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?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말라 이거 좀. 이런 건 제가 전문입니다. 그래. 아유. 특전사 백일. 이 자식 누구야? 뭐야? 해병대 위 특전사다 백일. 이 자식 특전사 위는 해병대 필사 백일. 야, 니 일로 와봐. 니네 좀 있으면 이제 그 명절도 지나는데 말이야. 어? 니네 뭐 할 거야 지금 그 전역하면은? 아버님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 특전사 전역하면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할 겁니다. 특전사 정신으로 알바를 하면 시급 3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자식아 해병대 정신으로 알바를 하면 시급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자식아.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 자식아. 그러면은 네가 저기 그 종업원 한번 아니 네가 그 점장을 한번 해보고 네가 알바 한번 해봐. 어? 아버님 제가 손님을 먼저 하고 얘가 알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그래도 좋고. 그 아버님 왜 자꾸 순서를 바꿉니까? 네가 자꾸 우리 아들을 때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알겠습니다 아버님 똑바로 하겠습니다.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해봐. 그러면 A17번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. 잘한다. 가져가 이 자식아. 에이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 필생. 스타벅스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이 자식아. 왜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해. 이 자식아 대병대 발송이야. 알겠습니다. 아, 저기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다 아이스 라떼로 하나 주세요. 아이스 라떼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얼음은 큰 얼음 말고 작은 얼음으로 조각 내서 주시고 잡아치면 반은 통으로 주시고 반은 갈아서 넣어주시고 아몬드는 슬라이스 말고 빻아서 부드럽게 넣어주시고 바닐라 시럽은 잘못 들었습니다. 잘못 들었습니다. 똑바로 그래. 아, 야 시간 해봐. 아, 자 맨 처음에 저지방 우유를 넣고 그리고 얼음은 조각 얼음 말고 좀 부드럽게 작은 얼음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주세요. 얼음 조각 내겠습니다. 자 그럼 잡아치면 반은 통으로 반은 갈아서 반은 통으로 반은 갈아서 아몬드는 슬라이스로 빻아서 바닐라 시럽 세 번 카라멜 시럽 세 번 카라멜 시럽 몇 번 세 번 세 번 초코 시럽 많이 맞지 우리 해병대는 이렇게 어려운 주문도 완벽하게 주문을 받아 너 먹고 갈 거야 가지고 갈 거야. 이 자식 왜 이렇게 화가 났어. 해병대 발성이야. 아 내가 여기서 먹고 갈게 갖고 와. 알았어 가지고 갈게 기다려 이 자식아. 이게 뭐야 이게. 이번엔 네 차례야. 내가 어떻게 주문한지 단단히 봐 자식아.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봐 우리 아들한테. 넌 큰일 난 줄 알아. 아유 자식아. 어? 알겠어요. 우리 아들 화이팅. 어이 주문 받아.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해주세요. 야 이 자식아. 아버님 오늘도 아주 재미나게 놀다 갑니다. 단길. 야 너는 오늘 또 진 거네. 보기를 모르는 해병대 다